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철 후보 방송위원회 설비에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통령입니다. 오늘 아침에 판문점과 임진각을 갔다 왔습니다. 판문점과 임진각을 가보니까 참 비행기들을 통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한반도 위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가 한반도 위기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 국방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곧 한반도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럼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첫째가 사드 배치입니다. 조속히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가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 핵을 갖고 있는 북을 대전하기 위해서는 91년도 철수했던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버려오지 않으면 이 위기가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국방정책으로 우리가 집권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91년도 철수했던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데려와서 남북의 핵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핵균형을 이루게 되면 우리 절대 미사일이나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접촉 지역에 있는 포천도 이제는 그런 위기가 사라질 겁니다. 김 야당에서는 사드 배치조차 반대를 했습니다. 중국의 눈치 보고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조차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급하니까 마치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 집권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선되면 김정은이 만나러 북한 간다고 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에서는 반대하고 후보는 지금 우파 후보 행세를 해야 되니까 찬성하고 지금 당에서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어떻게 후보 혼자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번 대선은 국가의 전망이 열린 그런 대선이고 포천시장 선거 그리고 우리 대의원 선거도 포천의 전망이 열린 그런 선거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실정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얽매여서는 우리나라가 살 길이 막막합니다. 반성은 하되 대선에서 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국가의 전망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뉴스 급부를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이 이를 격추하겠다고 호주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쏘지 않을 그런 입장에 있고 미국은 격추한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격추하지 않으면 미국의 자존심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것부터 지금 한판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북을 선제 타격하는데 우리 정부에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면 바로 북쪽에 알려져 버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대선은 또 포천시장 선거, 이 대의원 선거는 작게는 포천시 그리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전망이 걸린 그런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이 적적지 포천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포천시장 그리고 대의원을 통해서 포천을 다시 크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궐선거 때 도와준 건 당에서 절대 있지 않습니다. 일반 선거 때는 전국에 돌아다니니까 그 은혜를 잘 모르는데 후보자가 아니면 은혜를 잘 몰라요. 당에서. 그러나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면 당에서 반드시 은혜를 갚습니다. 12일 날 꼭 우리 법정시장 후보 김정천 그리고 김성남 우리 대의원 후보 선출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땅의 보수 우파 후보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청시민 여러분, 우리 김정천 후보, 김성남 후보 12일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금보 대통령 후보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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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 보천 시민 여러분, 이제 보천 시장은 김정천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손으로.